되지 못하고 된 줄 알다가 쓰러진 이 예수님께 빚진 자
나의 죄악을 사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양 주 예수님 주의 성령님 내게 능력 주소서 이 생명 받죠 이 몸을 받죠 죽도록 주소 나는 빚진 자 예수님의 빚진 자 나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네 주의 성령님 갚을 기름은 은혜 이 생명 받쳐 이 몸을 받쳐 죽도록 충성하리라 나는 빚진 자 나는 예수님의 빚진 자 나의 죄악을 사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성령님 내게 능력 주소서 이 생명 받쳐 이 몸을 받쳐 주도록 충성하리라 순복을 이 시간 은혜 받을 기회입니다 성령님의 은혜에 우리 위에 임하셨네 기별한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 믿읍시다 하나님의 은혜 말씀 왜 못 받아들이나 이외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 후에 기회를 기다 마음을 늘 재단 모든 게 힘든지구나 성령 후에 못해 주님 가슴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 후에 기회를
사모 겸손하고 순종하라 은혜의 깊은 하나님 우리 독사하리 은혜 모두 할렐루야 이 시간 은혜 받은 힘에 모두 믿음 신과 이 우리의 힘에 아침 이 땅에 인명생사 불어나니 내일 생의 은행이 들린 덕을 생각하라 기대보다 이 시간 은혜 받은 기회로다 믿읍시다 정과 운명 배워서 예수를 통해 구소원하는 마음으로 주보름 제발 나의 주 그리스도 너를 성장했으니 다시 정과를 벗어내 성복기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어렵지 편히 누워서 선방이 다하다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장했으니 다시 전달을 벗어내 멸류 죄망받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 내 주만 따르니 너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소명했으니 너시 저당을 벗어니 조멸 유황스니 남별유황을 쓰려고 몸바쳐 싸울 때 주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소서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장했으니 너 십자가를 벗어 종별유황을 승리의 그날 이뤄라 십자가 불평들 대가를 불러 영광해 주님께 돌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장했으니 너 십자가를 벗어 종별유황승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보혈의 장가식 앞에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거룩한 제사장 그러고 그러고 귀하신 주보여 기쁨으로 노래 성령으로서 성령으로서 승리의 사망은 바바나바 주님의 제자가 넘치고 있네 넘치고 있네 성령의 보호자 주님 안에 있어 주님 안에 있어 승리는 내가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파도 부르기가 걸려 어떤 우리는 아무 목록 없이 부활하는 너도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주여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역사 할렐루야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주의 보혈 품었어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그친 구름 한 곳 없어지고 하나님의 빛 주여 할렐루야 주여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사나 할렐루야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장과 큰 세상의 꿈을 어속했지어다 마의 친구여 군대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 지금 온 세상에 선포해 주의 그사나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오늘 제가 소개하는 이 사람은 지금부터 약 3000년 전 사람입니다. 세월은 3000년 역사가 흘렀는데 아직도 세계 역사 속에 그리고 자신의 민족인 유대 민족사에 가장 존경하는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3000년 세월이 흘렀는데도 그들이 사용하는 국기는 이 사람을 상징하는 별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인정하시는 왕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윗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기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42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족보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수많은 왕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왕들이 기록된 그 가운데 한 사람,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태복음 1장 6절에 다윗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다윗. 이 사람은 왕이 될 만한 그런 자질, 왕이 될 만한 여러 가지 여건, 환경이 그렇게 준비가 되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철저하게 버림받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하실 때 사대행전 13장 22절에는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지라. 내가 나의 뜻을 다 다윗을 통하여 이루리라. 전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 하와 이후에 성경에 기록된 이 지구의 종말이 오는 예수님 재림 때까지 성경은 기록된 단 한 사람 다윗 외에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지라 말씀하신 사람은 없습니다. 한 뜻을 다 이루시겠다는 사람도 다윗밖에는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 없습니다. 이 다윗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가 정치학을 공부했습니까? 경제학을 공부했습니까? 군사학을 공부했을까요? 그런 뛰어난 무예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훈민가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은 학자입니까? 아닙니다. 때로는 이 자리에 오늘 여러분 주변 환경을 돌아보면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어느 한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상당히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형편없는 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활이 썩어버렸습니다. 소망이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저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내가 망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만의 편견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을 볼 때 비참하게 봅니다. 무시합니다. 업신여깁니다. 저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본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서시기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네 생각은 다르다. 오늘 이 다윗은 어떻게 해서 왕이 되었을까요? 이 사람을
왕이 되기 전에 그의 모습을 잠깐 소개하고 있습니다. 왕이 되고 난 후에도 이 사람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한 배신감, 상처, 씻을 수 없는 엄청난 고통 가운데 살았던 이 다윗 70평생을 살면서 가장 이 사람이 고통받았던 것은 가족들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했던 친구들 배신당합니다. 부모님마저도 버립니다. 성경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시편 6편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수척하고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쳐주소서. 이 사람은 몸이 쇠약할 대로 쇠약해서 얼마나 몸이 아팠으면 뼈가 떨릴 만큼 이 사람은 너무나 질병 가운데 고통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나를 고쳐주소서. 위대하게 서셨던 사람 다윗인데 그 사람에게도 질병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시편 27편 10절은 다음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나이다. 부모님이 그를 버렸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사무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집, 그 아버지 이새에게 전가를 했습니다. 아들들을 다 불러 모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새 아버지에게는 스라의 여덟 아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막내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 집에 갔을 때 일곱 아들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에 내가 택한 아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곱 아들이 다 지나갔는데 아들이 없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직 말재가 남았는데 밖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왜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라 했는데 이 이새라는 이 다윗의 아버지는 다윗을 제외시켰을까요? 아들이지만 무시했습니다. 아들이지만 이 사람 아들이지만 대단히 무능력한 아들로 보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아들 데려오라 했을 때 사무엘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택한 사람이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질병 가운데 고통을 받았었고 부모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말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얼마나 슬픈 노래를 지어서 그렇게 그는 슬픈 노래를 불렀을까요? 다윗이 지은 이 시는 노래입니다. 그는 수금이라는 악기를 가지고 늘 노래를 불렀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추적하면 다음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시편 38편 11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친척들이 멀리 섰나이다. 답이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친척들이 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비참한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친척들마저 집안 식구들이 이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부모님에게 상처받고 친척들에게 상처받은 사람입니다. 남남인 다른 사람이 아닌 집안 식구들한테 자신을 낳아준 부모님조차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은 시편 38편 1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와 나의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 했나이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를 사랑하는 사람도 친구들조차도 그의 상처를 위로해 주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배신당하는 이 다윗의 모습, 어쩌면 우리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아 보셨습니까? 남편에게 아니면 아내에게 가장 가까운 내 친척에게, 형제에게 상처받아 보셨습니까? 친척들한테 상처를 받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무시당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윗처럼 말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41편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 가장 가까운 친구가 나를 대적하나이다.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장 믿었던 친구가 원수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처절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다윗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바로 이 자리에 계신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내 마음의 아픔, 약으로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위로해 줄 수 없는 내 마음만이 갖고 있는 평생 안고 가는 이 아픔, 어쩌면 당신이 이 시대 다윗인지 모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69편 8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가슴 아픈 다음 같은 이야기를 그에는 하고 있습니다. 나는 형제에게 객이 되었습니다. 누구입니까? 같은 부모님 몸에서 태어난 이 형제들이 이 막내인 다윗을 나그네 취급을 했습니다. 내 어머니의 자녀들에게는 나는 낯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비참한 모습을 보고 형제들조차도 외면해버리고 낯선 사람 취급했습니다. 여기서 정리해보면 이 사람은 질병 가운데 고통받은 사람, 부모님에게 버림받은 사람, 친척들에게 버림받고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친구들에게 버림받았던 사람. 이 사람의 환경은 한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가 왕이 되기 전에는 시편 70편 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이 사람 택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데 보통 일반인같이 서실로 한 사람이 아니라 다윗은 왕으로 세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지명한 사람인데 그에게도 질병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육신의 질병 고통 때문에 고통받고 계시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러나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 있는 사람은 택함 받았습니다. 몸은 아파도 나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사람이며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부모님께 버림받아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당신은 택한 사람입니다. 형제가 나를 배신했습니까? 형제가 내게 상처 주었나요? 그래도 당신은 택함 받았습니다. 친척들이 나를 무시합니까? 업신여깁니까? 그러나 당신은 택함 받았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까? 그래도 당신은 택함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쓰셨을까요? 도대체 무엇을 보시고? 이 사람은 목동 출신입니다. 그의 문화라고는 양 치는 것밖에 모릅니다. 밤낮없이 아버지 양떼 몰고 다니면서 사막에 여기저기 풀떠들어 다니면서 양을 몰고 다니는 그런 생활을 했던 사람이 다윗인데 이 사람이 정치를 알지 못합니다. 군사학도 모릅니다. 사회학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경제학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 쓰셨을까요? 여덟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 보시고 쓰셨다.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첫째, 그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10편 5편 2절에 고백하기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리이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시편 30편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를 고쳐주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몸이 아프십니까?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까? 부르짖으세요. 부르짖으면 치료해 주십니다. 오늘 다윗은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살아가면서 왜 신앙생활이 그렇게 무미건조합니까? 왜 답답하십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는 아무도 이 사람을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그는 시비대떨이란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 되어버렸습니다. 망해버린 이 민족 앞에 이 사람은 속수무책입니다. 감옥에 갇혀있을 때에 하나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음성 들려오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환상 보여주지 않습니다. 꿈으로 예언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말씀으로 들려왔으면 이 현장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오는데 무엇이라고 말씀 들려옵니까?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하시기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가 내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오늘 성경 강좌입니다. 무엇을 답답해하느냐? 환경이 시비대 떨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처럼 너 갇혀있느냐? 주여, 나는 갇혀있습니다. 장살 없는 감옥처럼 나는 환경이 갇혀버렸습니다. 하나님, 속수무책으로 나를 도와줄 사람 보이지 않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 현장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오는데 어떻게 말씀입니까? 주의 종을 통해서 이 시간 말씀을 주십니다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를 위해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신 우리 하나님, 만들고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주여, 오늘 우리 민족을,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반드시 절망 가운데 부르짖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가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는 마음껏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기 원합니다. 부르짖을 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 예비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부르짖는 이 밤에 오늘 기적의 현장이 이 현장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쓰실 때 성경 강좌기를 사도행전 13장 2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지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마음에 맞춰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린 대개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맞춥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이것은 강요입니다. 하나님을 마치 종처럼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므로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다. 전부 하나님 뜻에 맞춰야 되는데 전부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했을 때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론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내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참 기도입니다. 오늘 하나님 마음에 맞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 다윗은 불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늘 하나님의 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불의 사람입니까?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26절에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아래 올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불을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태복음 3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불로, 성령과 불로, 오늘 성령이 함께 해주시는 곳에는 반드시 불이 있습니다. 불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적극적이 됩니다. 뜨겁습니다. 빛이 있습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 주신 우리 하나님, 오늘 다윗에게는 불이 떨어졌습니다. 주여, 이 밤에 오늘 기도하는 이 밤에 오늘 다윗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단원에서 불 내려주신 주여, 우리에게도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레위기서 6장 9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제단의 불은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단이 있는데 하나님 제단에 불 꺼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밤이든 낮이든 이 불은 항상 소멸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제단은 성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성전이 어딜까요? 두 개의 성전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자리가 성전입니다. 또 하나의 성전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있습니다. 내 몸의 마음 성전에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데 내 제단되는 이 몸 속에 있는 성전에 불이 꺼져버렸다는 사실입니다. 한국교회가, 한국교회가 특별히 성도들 마음 속에, 마음 성전에 제단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제단 불은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주여,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이 아버지 하나님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불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다윗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3절에 기록하기를 다윗을 가르쳐 성령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무기력하십니까? 기도를 해도 사람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5분 기도를 못 넘깁니다. 지루하게만 느껴집니다. 시계만 자꾸 들여다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신은 성령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세를 일기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때에 마태복음 26장 56절은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왜 도망갔을까요? 성령을 받기 전입니다. 성령을 받기 전의 모습은 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은 조금만 교회에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면 다 도망가 버립니다. 교회를 미련 없이 떠나가 버립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첫마디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숨을 내쉬며 하실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목회자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도가 성령 받아야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무기력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돈도 귀하고 명예도 귀합니다. 세상 살아가는 방법 다 귀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샘솟듯이 기쁨이 솟구쳐 오릅니다. 생명의 역사가 꿈틀거립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다윗은 성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의 길을 성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70세 나이로 이 땅을 떠날 때 그가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깁니다. 솔로몬 아들에게 앉혀놓고 하는 말이 역대상 22장 14절에 다음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성전을 위해서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녹화철을 중수를 쓸 수 없을 만큼 많이 예비해 두었으니 너는 여기서 더할 것이며 성전 지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성전을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성전이 그리웠는지 모릅니다. 이 땅에서 성전 한번 짓고 싶었던 것이 다윗의 소망이었습니다. 결국은 그것을 이루지 못할 때 솔로몬 아들에게 그 일을 맡겨줍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성전을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형입니다. 계속해서 성전을 위해서 봉사합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내가 설 것은 서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예물을 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성전 짓는데 벽돌 한 장이라도 내가 드리던 우리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이 시대에 다윗 같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성전을 사모하십시오. 성경 말씀은 성령을 받았던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던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성전 문화가 되십시오. 다니엘서 6장 10절에는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얼마나 성전을 사모했던지 사족을 속에 들어가기 전에 다니엘서 6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예루살렘에 어디 있습니까? 성전이 있습니다. 그곳은 가지는 못하지만 포로로 잡혀있는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그는 날마다 세 번씩 기도하는 대로 감사 기도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의 몸된 교회 사랑하시고 사모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큰 위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이 도망을 다닙니다.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에 이 사람은 속수무책입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입니다. 얼마나 이때의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이냐면 성경에는 약 3,000명의 사울이 군사들을 풀어서 사막 가운데 있는 아둘람 굴 속에 숨어있는 이 사람 피신할 데가 없었습니다. 사막 가운데 있는 아둘람이라는 작은 굴에 숨어있을 때에 군사들이 이 사람을 옥죄어 오기 시작합니다. 점점점 굴을 향해서 올 때에 이 사람은 그 안에서 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노래를 부릅니다. 시편 57편 4절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불사른 자 중에 누워 있습니다. 불 속에 불 같은 시험 속에 지금 자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절망입니다.
이 사람은 내일을 기약하지 못합니다. 잡히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소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성경은 단편적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57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고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비파야 수금아 뛸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불같은 시험 속에 빠진 분들이 계세요.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데 이것이 내가 불같은 시험 속에 와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불같은 시험을 겪고 있습니다. 부부관계, 환경이로 말할 수 없는 복잡하게 살아가는 내 환경이 어디부터 풀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다윗이 불산자 중에 자신이 누워있다고 고백하면서 하는 말이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확정되고 확정되어 있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내 영광아 깨어지어다. 비파여 수금아 깨어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다. 새벽이 언제 밝아옵니까? 이제 하루가 가고 내일이면 또 새벽이 밝아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고백한 말은 내게는 지금 불산자 중에 나는 환난 가운데 있지만 내게도 새벽은 밝아옵니다. 내게도 새날은 옵니다. 내게도 새로운 시대는 열려집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이 있달지라도 우리 민족을 보십시오. 38선이 가로막혀 있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역사하실 때에 새 시대가 열려집니다. 평화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린 그동안 줄기차게 나라 민족을 위해서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하나 되게 하여 주세요. 오직 하나님 무력이 아닌 아버지 전쟁이 없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 민족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믿음 안에서 낙심 건물입니다. 당신은 낙심하는 순간 당신은 곧 그것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병든 자 살려내시고 사망 가운데 지옥 가는 우리 인생 구원해 주셔서 천국 가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순간은 너무 힘들고 고통이지만 때로는 지옥 같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도 내일은 밝아옵니다. 반드시 희망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인사하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일곱 번째 소개합니다. 일곱 번째는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절에 보게 되면 목동 이 다윗이 아버지 양을 치고 있을 때에 엘라 골짜기라는 곳에 사울 왕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데리고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라 골짜기에 사울 왕이 대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 있는 사울 왕으로부터 베들레헴으로 왕래하며 아버지의 양떼를 치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엘라 골짜기와 저 베들레헴이 옆 동네 같습니까? 23km입니다. 여기는 사막을 가로질러야 됩니다. 자동차가 없습니다. 짐승을 이용해서 23km를 가야 됩니다. 왕복이 얼마입니까? 46km입니다. 왕래를 했다 했습니다. 쉴 새 없이 오고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들레헴의 아버지 양을 자신이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러분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길 가는 사막 같은 길을 내가 걸어가도 중요한 것은 그 자리 지키십시오. 지키다 보면 다윗에게 예고 없이 찾아오신 하나님의 축복 그런 왕으로 전격적으로 쓰임받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오늘 여덟 번째 마지막 결론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 클라이막스 가장 중요한 손에 쥐어야 될 이 말씀의 결론 마스터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다윗이 아무도 이기지 못하는 골리앗이라는 사람 앞에 섰습니다. 이 골리앗은 전쟁의 용사라고 하는 이 사울왕도 못 이깁니다. 온 이스라엘 민족이 군대가 다 동원되었습니다.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이 골리앗을 감히 나설 수도 없는 너무나 거대한 골리앗 이 창문 앞에 아무도 나서지 못할 때 어린 소년 다윗이 났습니다. 이 말씀이 사무엘상 17장 45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났으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내 귀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누구십니까? 위대하신 그분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예수에는 주신 이름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그분이 천지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님이세요. 오늘 다윗의 고백은 우리 고백입니다. 골리앗 같은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민족의 골리앗, 한국교회의 골리앗, 내 가정의 골리앗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 앞에 계속해서 버티고 서 있는 수많은 골리앗을 만나거든 우리는 다윗 고백처럼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너는 내게 칼과 창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 방법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느라. 골리앗이 돌 하나에 무참하게 무너져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린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철저하게 부모, 형제, 친구, 친척 철저하게 버림받았습니다. 무시당했습니다. 업신여김 당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사람이 내게 상처를 주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잊어버리십시오. 단 한 가지 오늘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여덟 가지 오늘 이 모습은 우리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윗처럼 서시는 이 시대에 가장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